오케이, 재빈이 2의 15 단어입니다. 43. 자, 시작하겠습니다. Brown. Brown.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 네? 어떤 시?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Brown color 한 무슨 뜻이에요? 검정색 그 Brown color 한 무슨 뜻이에요? Brown 뭐지? Brown cookie 한 무슨 뜻이에요? 그 아, Brown 뜻을 몰라요? 아니 아는데 이제 Brown cookie 한 뭐예요? 검정 Brown 뜻을 모르네. 아니, 브라운 뜻이 뭐예요? 갈색. 브라운 쿠키 하면 갈색 쿠키. 예, 무슨 씨예요 그래서? 이름 씨. 아니에요? 어떤 씨예요? 어떤 쿠키라고? 갈색 쿠키. 저 씨 구분을 잘 못하네. 단어의 종류 구분을 잘 못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orange orange 뭐 할까? orange fruit rice Rice 무슨 씨예요? 예. 이름 씨? 어? 이름. 왜 물어봐요? 쌤이 물어봤는데 도로 물어보고. 이름 씨. 이름 씨죠. 그럼 이름 씨면 늘 따져야 되는 게 있는데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없단 얘기예요. 네.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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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씨예요? 어떤 씨요? 어떤 씨죠?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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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예요? 어떤 씨요? 이름 씨요. 이름 씨. 이름 씨야 이게? 들판. 이름 씨 들판. 어떤 이름은 들판 이게 이름 씨 어떤 씨? 어떤 씨야? 양념 씨. 이 양념 씨야? 박대리 씨가 박대리 씨. 이런 게 양념 씨 아니에요?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어? 무슨 양념 씨야? 양념 씨는. 하다 씨. 근데 어떤 씨 이름 씨 아들이 씨 닮아. 뭐지? 들판. 아니 뭔가의 이름 아니에요? 이름? 네. 어떤 장소한테 들판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어? 아니 이름 씨는 누구? 또 얘기한다. 열 번째 얘기한다.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고요. 네. 어? 들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 그럼 무슨 시겠어, 필드는? 이름 씨. Field.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그냥 예 이러고 지나가지. 하나도 모르면서. 네. Black. 무슨 시예요? 어떤 시? Okay. Black. 왜 어떤 시예요? Black. 이거 보세요. Black stone. 무슨 뜻이야? 검정색 돌. 어떤 돌? 검정색 돌. 검은 돌. Black 무슨 씨야 그래서? 어떤 씨? 그러면 그것은 까맣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돼? The black. 그것이 영어로 뭔데? 그것 it black. 이러면 그것은 까맣다라는 뜻이 된다고 이게? It's you. 어? It is black.
이게 무슨 씨야? 어떤 씨야? 이게 검은이란 뜻이면 검은을 검다. 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어떤 씨 앞에 뭐 써야 돼? 뭐 앵무새처럼 뭐 어? 하나도 이해도 못 하면서. 오케이. 그다음 블루. 블루. 무슨 씨야? 어떤 씨야? 뭐라고? 어떤 씨? 오케이. 블루 스카이 하면 뭐야? 파란 하늘. 어떤 하늘? 파란 하늘. People. Okay, 무슨 씨야? 이름 씨요. Okay, 왜 이름 씨인데? 이름 씨는 이 people이 뜻이 사람이니까, 사람들이니까. 이름 씨는 누구 무엇에 대답이니까죠? 왜 뜻이 사람들이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어? 누가 거기에 있니?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라는 질문에 people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people은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안만 길어봤자. 네. 그럼 안만 길어봤자 it이야? 아니요. 사람들인데. 어? they. it하고 they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해봐. it은 하나고 오후가 없네. 근데 책 바꿔줘야 돼. 이천 하나고 데이는 여러 개를 말합니다. 피플의 뜻이 뭐야? 사람들. 책 좀. 그럼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입니다. 피플 안 만들어봤자 뭐야? 데이입니다. White. 무슨 씨입니까? 어떤 씨입니다? House. 무슨 씨야? 이름 씨요.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으면? House. 둘 이상 있으면? House. 그래? Houses. Seas. Mountain. 마운틴. 무슨 씨야? 어떤 이름이세요? 네,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으면? A mountain. 둘 이상 있으면? Mountains. Sky. 오케이, 무슨 씨야? 이름이세요? Cloud. 무슨 씨야? 이름 씨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으면? A cloud. 둘 이상 있으면? Cloud. Clouds. Forest. 무슨 씨야? 어떤 씨야? 아니 이름 씨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으면? A forest. 둘 이상 있으면? Forest two. 네이처. 오케이, 무슨 씨야? 이름 씨요.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없죠? 없어. Yellow. 무슨 씨야? 어떤 씨요? Star. Star. 무슨 씨야? 이름 씨요.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으면? A star. 둘 이상 있으면? Stars. Red. 무슨 씨야? 어떤 씨야? 뭐라고? 어떤 씨? Snow. Snow. 눈이란 뜻이면 무슨 씨야? 이름 씨. 눈이 오다는? 하다 씨. 내가 눈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뭐? 눈이 셀 수 없어요. 그래. 네. 라이스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어요. 예. 라이스가 뭔데? 살이요. 살밥. 살? 쌀. 쌀. 그래. 뭔 살이야? 살은 쌀이지. 쌀.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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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야? 어떤 씨야? 뜻이 뭔데? 이름 씨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한 명 있으면? 어, baby. 둘 이상 있으면? baby. 아닌가? 파일을 아이로 고치고 yes 써야 돼? 네. 아기들은 이렇게 써야 돼? 네.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오케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아, there are 뜻이 어, 뭐뭐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인데 어부분 한 개. 안만 길어봤자 뭐야? is이에요. is랑 같이 쓰는 건 뭐야? is에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there are books한 뭔 뜻이야 그러면? 어, 책들이 여러 개 있다. 책들이 있다. 안만 길어봤자 뭐야? day.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a lot of. a lot of. a lot of. 무슨 시야? 이름 어떤 시요? 뭐? 어떤 시? 아닌가? 읽어봐. A lot of books. 무슨 뜻이야? 많은 책들. 또 그 다음 거. A lot of water. 무슨 뜻이야? 많은 물들. 물. 물들이야? 물 셀 수가 있어 너? 물이야, 맞아. 책은 셀 수 있으니까 많은이란 뜻 뒤에는 여럿의 형태로 와야 되고 물은 셀 수 없으니까 양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A lot of books는 개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네. Where?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말이고요. 네. There is. There is. 오케이. 읽어봐. There is water. 오케이. 돼, 안 돼? 돼요. Water. 한번 길어봤자? It. 오케이. There is water는 뭔 뜻이야? 아, 물이 한 개 있다. 셀 수 없는데 한 개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물이 있다지. 물이 있다. Now. N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잘했어요.